동티베트 불교를 찾은 오광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에 있는 티베트 갤륵파 그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천 명이 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그 야칭스라고 티베트 비구니 스님 한 3만 5천 명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군요. 해발 한 거의 한 4천 미터 되는데 제가 거기 또 갔었어요. 하고 지금 세계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공동체로서는 동티베트 야칭스가 가장 많죠. 한 3만 명이 이제 알려지지만 실제는 한 4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말한다고 합니다. 야칭스는 아청사라고 그러는데 아추가르라는 중국 스촨성 깐쯔장족 자치주 바위현 고산지대에 위치한 티베트 닝마파 스님들의 수행처로 알려진 성입니다.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만 약 한 3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는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깐쯔에서 3시간 정도 빵차 대절 택시로 이제 가야 하는데 5천 미터의 산을 넘고 천길의 낭떠러지 고개를 넘어서 가는 고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오지의 고산지대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저 감동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야칭스를 떠나서는 논의가 안 될 정도로 활기가 넘치고 많은 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불법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동티베트는 중국 스촨성에 편입된 캄지방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캄지방의 불교가 매우 강세인데 비록 중국의 지배하에 감시받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유지 계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티베트에는 야칭스 말고도 오명불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촨성과 칭하이성 경계인 써다에 있는 오명불학원에는 5만 명의 라마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닝마파 사원대학인 이곳은 원래 이제 티베트는 닝마파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닝마파는 그 교리 학문을 이주를 하는 종파예요. 학문. 지금 중국 정부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최근 정원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강제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두고 사원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빅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비구를 빅슈라고 그래요. 빅슈. 그리고 티베트는 라마라고 그러죠. 비구니 있으면 빅순이라고 그러고 티베트 불교의 최대 공동체입니다. 야칭스는 백마디 말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대 비구니 수행도량입니다. 야칭스는 하나의 사원 타운, 그러니까 한 절에 막 이렇게 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원 주변에 조그만 집들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공부는 이제 큰 절 그 강당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야칭스는 하나의 사원 타운 마을을 향해 대개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티베트인들이죠. 중국에 있는 티베트 중국 지하에서 자란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중국어가 가능한 티베트인들로서 티베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문화와 정신은 바로 티베트 불교 그 자체입니다. 역사, 문화, 예술, 의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티베트의 정신과 문화는 티베트 불교와 함께하고 불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지금 절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티베트 정체성을 티베트 불교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망명 이후 티베트의 정신과 문화와 정체성과 전통은 인도 망명제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동티베트를 중심으로 다시 티베트 정신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959년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이제 그 체계를 잡았는데 이 중국 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티베트 불교가 뭐 거의 그냥 쇠퇴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후에 1980년대부터 다시 이제 동티베트를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이제 일어났다. 이제 그것도 중국 정부 치하에서 눈치 봐가면서 자란 세대들의 티베트의 정체성 찾기인 것입니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의 수행과 교육은 지금 늙어서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동아시아 불교 아닙니까? 중국, 한국, 일본. 예, 지금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늙어서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신도도 다 떨어지고 뭐 스님들 또 보면은
신심이나 이런 게 많이 약화되고 또 절에서 공동체도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고 뭐 그 말기 현상이죠. 말기 현상. 실천보다는 이제 관념적인 이론이 크게 달아있고 뭐 그냥 입으로만 이제 떠들잖아요. 막 진실한 수행보다는 타성에 젖어서 생존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억지로 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다거나 이제 해야 할 정도로 활기를 지금 잊어버렸죠. 언제 이런 수행 공동체가 해체될지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불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의 위기 속에 있다고 이제 진단합니다. 사실은. 반면에 티베트 본토 중심 지역인 라싸가 아닌 동티베트나 인도에서의 티베트 불교 그리고 서구에서의 티베트 불교는 굳건하게 성장하고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상자부와 티베트 불교가 불교의 양날개인 것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상자부, 테라와다와 티베트 불교예요. 사실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은 중국 불교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불교는 상자부, 티베트, 중국 불교가 또 중국 불교도 지금 대단하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죠.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본 불교는 너무 노쇠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 불교. 신불교 행태를 띠고 있는 일본 불교는 지금 급속하게 쇠퇴해가고 있죠. 사실은. 여러 뭐 보면 파가 많잖아. 일본 불교도 말이지. 너무 이론화되고 일본 사회의 맞춤형 불교로 변형되다 보면 맞춤형 불교라는 건 뭐냐면 일본은 그 종파불교이거든요. 불교 본래의 정체성을 너무 잃어버린 변형된 불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변형 불교의 잔재를 우리 불교가 일부 수용한 바람에 일제시대에 지금 한국 불교는 후유증을 어느 정도 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리서치하면서 추적하고 있는가. 단 하나 그것은 불교에 대한 희망 찾기란 정신에서입니다. 주위에서 너무 늙어버린 불교만을 보다 보니 이젠 식상하고 답답하다는 오직 그 한마디일 뿐입니다. 지금 쇼와 기거에만 능해버린 기성불교에 만족 못하는 것을 나는 이런 오지 티베트 불교에서 귀처를 찾았고 미래 불교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도 저 지리산이나 설산에서 이런 정신으로 수행하고 교육한다면은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나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불교 구조상의 모순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쓰나미가 지나고 나면 이런 희망찬 새불교의 모습이 나타나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티베트의 지리적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다룬다는 것은 평생 작업으로 전공을 해도 한다고 해도 일부분만 천착하고 말 것이란 저희 생각입니다. 티베트 불교로만 국한해서 논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간단한 범위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도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내용 또한 알차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의 한전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역사적으로 도외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한국만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티베트 불교가 한문으로 한역되어서 장전 불교로 체계화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티베트 장경이 이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티베트 장경은 영역이 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맨 처음 인도에서 그리고 나중에 영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인으로서는 티베트를 접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티베트는 1950년대 중국 치하가 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국교가 단절됐기에 티베트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도와 영국에서 본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인도 다람살라에서 증결한 다라이라마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은 우리가 90년대에 수교했기에 몽골 불교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티베트 라싸를 직접 가보면서 티베트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고 몇 년 전 둔항과 칭하이성을 가보고 타림 분지 등을 여행하고 호탄
등지를 가보면서 티베트의 모습을 점점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티베트를 다니면서 티베트 이해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갔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국한에서 본다면 티베트 중앙지역인 라싸와 남부지역인 지역 외에도 동티베트가 티베트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고 하냐는 없습니다. 동티베트를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앞으로 더욱더 리서치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근현대 티베트 불교사에서 동티베트는 너무나 중요한 이치를 점한다고 봅니다. 한국 불교와 내용을 풍부해지고 세계 불교를 이해하고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티베트 불교의 이해와 교류는 필수적인 일이고 티베트 불교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왜 뜨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아야 하고 한국 불교의 세계와 간화선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티베트 불교의 세계화의 직접적인 포인트가 뭔지를 참고적으로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티베트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우리 불교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동티베트를 여행하고 티베트 불교를 접하면서 남방 상자부와 함께 티베트 불교는 현재 세계불교 동력을 추동하는 중요한 불교 전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불교는 남방 상자부와 티베트 불교가 주도해 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사실은 나 한 사람 정도가 뭐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면 우리 불교는 뭔가 변신을 해야 하고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티베트 불교에서 뭔가 큰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빙자해서 뭔가 이득을 노리는 불교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티베트 불교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티베트 불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티베트 불교를 깊이 있게 리서치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티베트는 지금 중국 치하에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티베트 불교의 결집력을 억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불체제란 입장에서면 불교 탄압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의 중국 불교는 어딘지 정치적인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당송시대의 불교 문헌을 빼고 나면 별로 뭐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불교는 일본에서 깊이 연구해왔고 서구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업적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 불교 연구는 경학의 서기적 유산이죠. 해서 당송시대의 선불교가 지금 우리 불교를 지배하고 있지만 선학이라는 선리가 도의시되는 오직 도마적인 선불교만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선종에서 말한 불임문자란 한마디 때문에 선종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선풍이 흘러갔는데 이런 오도된 해석으로 선서를 이제 멀리하게 되고 배관시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이런 오해는 근현대에 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기자가 빠졌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절이라고 하는 경허선사만 해도 일대 시교를 다 통달한 강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허선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선을 이제 복원했지만 그분 다 일대 시교를 본 분이요. 원래 강사를 하던 분이라 발심해가지고 이제 한소식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선사가 되어서 한국 불교, 선불교의 중흥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문자에 능한 강사에게 수행정진 그때 벽지불로서의 한국 선명을 계승했다고 보여져요. 조선시대 이제 선불교가 매일 끊쳤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이분이 벽지불, 그야말로 독각 깨쳐가지고 이제 한국 선맥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부흥시키고 계승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선사라도 문자에 약하면 남긴 저술이 없다 보니 도대체 그분들은 선사상이나 수행 이력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큰 스님들은 대교를, 대교는 이제 화엄경인데, 본 다음에는 선도 닦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면서 통불교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개 화엄으로, 화엄경으로 경전적 무장을 하고, 그 이외에 전등동 염송을, 선문염송을 보면서 성교 겸수의 전통을 이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성교 양종. 지금 보면 선사라고 하지만 몇 분을 제외하고는 뭐 전등동이나 선문염송을 논하지도 못하고 화엄경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죠. 지금 사실. 또 선의 학승, 아, 서기 학승들은 오직 또 경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선을 모르고 전등동 염송을 논하지 못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불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성교 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티베트 불교는 교학에 철저하다는 것이죠. 인도, 동티베트, 서구에서의 티베트 불교는 거의가 사원대학 중심이죠. 항상 공부하는 티베트 라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부하지 않는 남아들은 주력이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만히 봤는데. 티베트 불교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쉽게 무너지는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 티베트 인구 한 천만 명 정도 되지만 남아승들은 티베트나 인도 등지에 흩어진 수를 합하면 몇십만 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가운데는 서구인들도 상당해요. 티베트 그 라마가 된다든지 또 학문 쪽으로 뭐 연구한다든지. 나는 지금도 다라이 라마를 칭견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처음 그 다라이 라마를 뵀는데, 아, 내 등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 좋은 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그 찔찔해, 손이 말이야. 기가 팍팍 들어오더라니까. 야, 나 그래서 그분은 평생 그냥 그야말로 참 불교만을 생각하고 그 보살과 같은 그런 분이고요. 사실은 항상 만날 때 보면은 순수하고 말이지 그야말로 참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면은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도인을 만나는 것은 그분에게서 이제 법문도 듣지만 그 풍경은 어떤 뭔가 그 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도인을 존경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종교란 게 뭡니까? 종교란 것이 막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 영감을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라이 라마가 뜨는 이유는 그분의 일거수 일투족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그 울림이 온다는 거거든, 울림이.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서양 사람들도 다라이 라마의 법문을 드리려고 이제 그 인도에 모두 몰려와가지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 불교를 결국은 우리 불교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단, 동티베트를 가다는 이제 여기서 끝을 이제 맺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불교를 이제 가다 해가지고 쭉 그 남방 상자부, 티베트 불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 불교, 일본 불교, 이제 한국 불교를 안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해부터는 영어와 한문으로 공부하는 불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영어, 한문으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는 영어와 잉글리시와 한문으로 불교를 배우는,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세계 불교를 찾아서 시즌 1.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